코너 하모니카 크로스 하프 MS랑 블루스 하프 MS 수리면인데요. G키는 G음이 안 나오고 A키는 음배율이 이상한 상태입니다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크로스 하프 G키죠? 지금 커버를 반대로 끼셨네요. 분해하셨다가 이쪽 커버가 위쪽이거든요. 이 높은 G음이 지금 음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 실금이 약간 보이거든요. 이 부분에 이 부분이거든요. 보이시죠? 이렇게 실금이 가 있을 경우 음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. 이 하모니카는 리드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죠. 자주 쓰는 거니까 여기 4번 홀, 4번 홀 도 부분이랑 4, 5, 6, 7, 8, 7번, 7번 홀의 도, 이 도 부분에 제일 많이 쓰는 음이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. 리드는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. 이분은 음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상하네요. 아, 이거는 전체 분해를 하셨다가 지금 리드를 아래쪽 리드와 이렇게 위쪽 리드를 바꿔서 낀 경우입니다. 바꿔 끼니까 소리가 반대로 나죠. 1번에서 마시면은 네, 반대로 숨으시면은 제대로 나는 거죠.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하모니카를 보시면은
뒤쪽 부분에 틈새가 있어요. 이 틈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리드 플레이트 요거랑 맞물려 가지고 공기가 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조립하신 거죠. 대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리드를 바꿔 끼셔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만 해도 리드도 문제가 없고 일단은 이 제품은 뭐 특별히 수리가 필요하진 않고요. 잘 나네요.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드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실금이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요. 리드를 떼어내고 새로운 리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